10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돼요. 아! 안녕하세요. 카하.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마. 오늘 여기 어디입니까? 오늘은 여기 동네 닭집입니다. 오, 근데 가인님 오늘 머리 스타일. 오. 누구세요? 저는 누구세요? 몰라요. 그래서 요시다가 가게 운영하는 거를 봐 왔어요. 그래서 요시다가 느꼈을 때 오빠 가게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뭐야? 손님들. 제일 이것 주세요. 이거 주세요. 프라이드. 양념도 많아. 똥집. 네? 똥집. 강냉이. 강냉이. 자주 주문해요. 강냉이 맛집 아니야? 저희 거의 강냉이 맛집이에요. 강냉이를 좀 드시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를 많이 해서 놀랐어요. 여기다가 또 자주. 뭐 치킨 뭐. 치킨 뭐. 무료 아니야? 저희가 아, 강냉이 진짜들 많이 드세요. 저희 가게 저는 강냉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 집 강냉이 너무 맛있다고 그거하고 여기다가 매운 게 치킨 모하고 강냉이 뻥튀기는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알아서 갖다 줍니다.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오늘은 치킨집 알바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태국에 타일랜드 보통 능추몽 아르바이트 얼마예요? 한 시간은 잘 모르고 하루에 그러면 알바비가 얼마야? 300바트. 300바트? 하루? 이거 미니멈.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거 300바트. 어? 그러면 요시 오늘 오빠 가게 아르바이트 하니까 오빠가 요시 300바트 줄게. 왜 웃어? 아니 태국 사람 아니에요? 그 태국 괜찮아요. 어, 그래서 한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원? 열심히 오케이? 커피컵 이제 저희 가게에 이렇게 제가 명언들을 액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요 문구. 안 먹고 후회할 바엔 먹고 후회하자. 그 다음에 이거 치킨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 회사 잠깐만. 일단 아 여기 이거 아 이거. 치킨은 살 안 찌고 살은 내가 찐다고. 그치? 야 치킨 살쪄 그러는데 치킨은 살 안 찝니다. 치킨 모든 뭐 모든 음식 살 안 쪄요. 오? 너무 해 아니야? 이제 이거 하세요. 앞치마. 네. 오. 누구세요? 저는 누구세요? 식당 아줌마. 어, 너무 너 살 빠진 거 아니야? 아니요. 어? 여기 살이 없는데 살 이렇게? 쪘어요. 끼세요. 위생장갑. 장갑. 이렇게 알아요? 네. 오. 자세 나오는데 알아요? 알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녹아요. 녹았어요. 그거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오늘 오래 해가지고 뭐 몇 컵 넣고 이런 거 전 다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일단 조금씩 부어서 해봐. 자 섞어주세요. 이렇게요? 섞어주세요. 자 섞어주세요. 오, 딱 좋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은 정도. 아이스크림 녹은 정도. 요 정도 딱 좋아요. 우리 오빠 치킨은 껍질을 두껍게 하지 않아요. 자, 요 정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이제 러 이거 런 여여 놓고 여기 하나 이렇게 넣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뜨거워서. 요리해 주세요. 닭을 여기 와서 들고. 잘하네.
사장님 얼마나 걸려요? 10분 남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돼요. 자, 이제 사장님 이거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30초 바람을 쐬어줘야 바삭바삭해. 중간에 이렇게 바람을 받아야 그래야지 바삭바삭해. 기름도 쭉쭉 빠지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자, 여기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이제 꺼내주세요. 다시. 이제 기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빼줘야 돼요. 1분간 완성. 이야. 됐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자,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버무려. 그렇지. 이렇게 듬뿍듬뿍. 껍질 벗겨주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그렇지. 이거 소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 많이 묻혀드려야 맛있는 거야. 아, 정말요? 소스. 박스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박스 이렇게. 여기 밀어. 이렇게 봐봐. 이거 핀이래요? 아니, 이렇게. 다음 벌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 여기 바람 구멍이 있어. 그러면 눅눅해져서. 자, 바람 구멍 열고 이렇게. 바람 여기 접고 여기 접어. 그다음 여기 또 바람 구멍 있어. 요거 이렇게 짠. 자, 해보세요. Are you ready? 오빠는 아까 전부터 레디야. 자. 바람. 그렇지, 바람. 자, 손구멍 열고 접고. 자, 박스 완성. 잘하네. 한번 걸쳐주세요. 자. 자, 양념이니까 은박지를 씌워주세요. 이렇게요? 아니요. 오빠, 안 가질 줄 알고. 자, 해봐. 괜찮아. 우리 먹을 건데 뭐. 이렇게요? 우리가 먹을 건데. 아니요. 몰라요. 괜찮아. 자, 이렇게 넣고. 왜냐면 이거 이렇게 덮어줘야지. 조금 여기 조금 남기는 거야. 이렇게. 손구멍 막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맛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는 요시다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먹고. 왜냐면 지금 위생적으로 마스크도 차야 되고 머리도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먹고, 요시가 이제 또 저희 가까운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분들 고생하신다고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이렇게 튀겨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요시다가 만든 건 저희가 집에 가져가서 먹고 제가 다시 튀겨서 요시다가 직접 아저씨들 갖다 드려. 오빠가 튀겨줄게. 오케이. 자, 오늘 알바 얼마지? 만 원이니까 알바비 줘야지. 잠깐만, 고생했어 오늘. 그 너무해 아니야? 아니, 너 500원짜리 한 번도 못 봤잖아. 15바트. 아니, 오빠가 대신에 경비 아저씨들. 오빠, 이제 막 커피 안 돼요. 아니, 들어봐. 경비 아저씨들, 시큐리티 아저씨들, 요시 치킨 쓰 오빠로 했으니까 500원 남아. 그래서 말 시킨 하이로. 아저씨들 요시 아르바이트비로 하고 500원 남거든? 그거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오빠 이제 닭 튀긴다. 아저씨들 거. 울고 있어? 고생하시는 경비 아저씨들한테 치킨을 드리는 김가희야. 아유, 고생하신다고 치킨 좀 드시고. 여기 신한 아파트 사는데. 네. 고생하신다고 항상. 아유. 치킨 좀 맛있게 드시라고. 해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오.
아저씨 좋아한다, 그지? 좋아하시네. 어때? 아, 대박. 대박? 역시 착한 김가희. 근데 치앙마이 있을 때 어머니도 거기 어머니도 거기 무반단지 시큐리티 아저씨들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좋은 일을 너무 항상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희도 오늘 왜 그래? 힘들어? 아니 왜 갑자기 댄스를 치고 그래? 가희가 우리 아파트를 위해 수고하시는 아저씨들에게 경례.